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허울 아카데미는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에 그 도금이 좋은 이유라는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일단 설명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갖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들어와서 일단 여기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도금이 좋은 이유였는데 여기선 도금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금은 대체가 가능한가 했을 때 보면은 도금은 자원 절약형 기술입니다. 고가의 금속을 절약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도금을 가지고 쓸 경우에 0.1마이크로로 커넥터 끝에 단자에 도금을 할 경우에는 금의 특성, 전기 전도성을 부여하는 게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보통 수에서 수십 마이크로, 아연 같은 경우부터 한 8마이크로 볼트에다 이제 그 정도로 도금을 하면은 부식을 막거나 그 다음에 니켈 크롬에서 장식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옛날 자동차를 보면은 지금 보통 옛날에는 그 크롬 도금한 게 많았었는데 그 경우에도 철소지에다가 니켈 20마이크로 크롬 0.2마이크로 정도를 도금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스테인레스를 한다 그러면은 녹이슬기 때문에 보통 쇠는 안 되겠죠. 그 경우에는 니켈하고 크롬, 그렇죠? 고가, 철보다 고가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금도금 해서 하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 그걸 갖다 전부 다 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금이 한 돈에 한 20만 원 넘을 텐데 이거는 좀 상당히 주머니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의 구성 성분하고 외형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금메달 하면 전부 금이 아니고 6g의 금으로 도금된 순도 99.9%의 은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은에다가 금을 도금하는 거고요. 은메달은 뭐 그냥 순도 99.9%의 은입니다. 동메달은 구리메탈 해가지고 동 90%, 아연 10%. 구리 아연의 합금이니까 황동이죠. 여기다가 보면은 했을 때 보면은 지금 각 메달의 무게를 보면 금은 한 586g, 은은 580g, 그 다음에 동메달의 경우는 한 493g을 해서 금메달의 가격은 금속 기준으로 해서 한 70만원 정도 해요. 은값하고 금값을 하면은. 근데 만약에 순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금 시세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700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올림픽 금메달은 이 가격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금속의 가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약 한 40배 정도 도금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금메달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도금의 이제 기능적인 성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관련 도금에는 납땜성, 그 전기저항, 접촉저항, 자기 특성, 내식성, 네마머스 등의 많은 특성을 요구하는데 도금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커넥터죠. 끝에 보면 노랗게 되는 게 이제 금도금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다 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 제품에 보면은 다 PCB 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도금 된 것들이 많이 되어 있죠. 이 경우도 다 금으로 깐다 그러면 아마 전 핸드폰 가격이 얼마가 될지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보면은 지금 보면 장식도금. 장식도금이란 거는 보통 그 엠블렘이라든지 그릴 같이 크롬도금을 얘기하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뭐 사틴도금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네마머스 등에서 그러면 이제 뭐 실린더, 쇼크업소바, 이제 피스톤, 거기에 이제 경제 크롬 도금을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내익성에는 보통 아연 도금을 많이 써서 볼트너트류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골라서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다양한 소재에 적용이 가능하다. 아주 철, 동, 알루미늄, 아연 같은 금속 재료는 물론이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세라믹, 섬유, 종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말 등의 비전도성 재료까지 폭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밑에 그림 보시면 금속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자동차의 엠블렘이라든지 그릴은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 섬유에다 도금을 하는 경우, 그 다음 최근에 이제 탄소, 광화, 탄소 섬유, 광화 플라스틱, CFRP에도 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아주 롤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CFRP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번개가 치면 이게 비전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밖에 흐르라고 그래 도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막의 두께가 제어가 용이하다. 전기 도금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패러데이 법칙, 아주 전류 밀도하고 시간을 알면은 그거에 그 고비 석출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전해 도금의 경우에도 시간, 욕 온도에 의해서 도금 두께를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진공 도금의 경우에는 막을 좀 두껍게 1마이크로 이상 올리는 게 어렵고, 용융 도금은 좀 방막으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주 서로 쓰이는 용도가 달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용융 아연 도금 같은 경우에는 부조물, 바깥에 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가드레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에선 내익성 때문에 두껍게 아연 도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밀한 나사라든지 그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전기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이제 과제를 갖다가 심사라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가보게 되면은, 다른 표면 처리 기법에서 도금은 공예산업이고 앞으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금을 대체하는 표면 처리라고 들고 오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건식 도금하고 습식 도금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도금이 했던 분야를 갖다가 건식이 들어와서 대체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일단 가격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금이 또 방막에 했던 것들을 또 침범에 들어가는 것들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연 도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중반쯤에 보면 이제 그 아연 복합 피막, 징크 플레이크 코팅이 많이 그 아연 도금 시장을 갖다가 대체를 했습니다. 서로 막 위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이제 아연 복합 피막이 보급되면서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그 아연 복합 피막을 하는 사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볼트너트로 보면 M16 이상 그 정도에서는 이제 아연 복합 피막을 하는 것이 내익성이라든지 경제성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그 밑으로 갈 경우에는 이 나사산이라든지 그게 정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 그 당시에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원화의 피막 형성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무전해 도금의 경우에는 시간당 15에서 한 20마이크로 좀 늦은 편이고, 전기 도금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00마이크로라는데, 이건 아까 패러베이 법칙하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고, 특수한 경우에는 뭐 300마이크로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셀의 경우에는 아주 고속 도금을 하는 경우엔 그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그 다른 표면 처리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 두께를 생각했을 때 건식에서는 그만큼 두께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막이 균일하고 품질 안정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뭐 아주 안정된 그런 품질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큰 제품에서 작은 제품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도금 장치의 선택에 따라서는 직경 3m의 롤, 제가 본 거에서는 뭐 K9 포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고, 그 다음에 뭐 튜브 파이프 같은 경우는 뭐 한 10m 짜리 그런 도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0.1마이크로의 파우더에도 도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일단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그런 볼트를 갖다가 하나하나 도금을 한다, 다른 표면 처리를 한다 했을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근데 바렐은 그 많은 양을 집어넣고 도금종에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전기를 걸어주면서 회전시키면은 한 번에 어마어마한 볼트너트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엄청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 특성상으로 했을 때 상기의 장점을 뛰어넘는 그런 프로세스가 출현한 것은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도금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그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는지, 그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산업에 달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도금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짧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